오늘의 첫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다음 주초 신규 확진자가 400명 이상, 다음 달 초엔 한 600명 이상을 예상하면서 코로나19 대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현 상황에 대해 유행의 중대기로라고 평가했는데, 3차 유행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3차 대유행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유행이냐의 여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정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여러 가지를 상황을 놓고에 따라서 대유행이 될지 우리 관리 가능한 유행이 될지가 아마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은 뭐 닷새째 3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감염병 유행의 예측 지표라고 할수 있는 이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섰습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은 이런 추세라면은 12월 초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 무려 6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오늘의 숫자를 놓고 보고 또 어제의 숫자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그 통계적인 예측치는 하루의 날짜를만 보기는 어렵고 일주일간의 평균치를 보거나 추세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위험성을 높아질 수 있는 600명대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전제하에 지금 현재 방역 정책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숫자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주일 후, 2주일로 내다보는 이러한 그 급한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12월이나 1월이나 2월까지의 장기적인 전망도 같이 고려하면서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나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은 12월이 아니라 1월 말, 2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장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전망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점은 젊은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일각에서는 조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무증상이거나 또 경증인 숨은 환자들을 좀 효과적으로 찾아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네. 지금 우려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인 숨은 환자, 그리고 이 젊은 층에서의 이런 즉 생활 연령 인구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이 감시, 추적과 같은 그런 것에 집중해왔던 지난 이 방역 정책을 조속히 조기 대량 진단으로 이 대량 검사, 즉 조기 진단이죠. 이 부분으로 이 테스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역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되고요. 동시에 치료제, 치료의 그 효과, 즉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그 방역 정책의 무게중심을 변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시 통제에서 조기 대량 진단과 치료 위주로 방역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야 되겠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보면은 연말 모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전에 거리두기 뭐 격상해야 된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선제적 방역을 위한 단계 격상 필요하신지와 함께 이 화이자가 보면은 FDA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선제적 방역, 즉 2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지역적으로, 뭐 서울, 경기 지역을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의 부분은 방역당국이 좀 상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화이자가 미국 FDA에 이제 신청을 해서 금년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제 금년 말이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그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접종을 맞기 시작하는 것과 보편적 접종이 가능해지는 그 시간적 격차는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아직은 이런 개별 기업들과의 이런 계약과의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이런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늦어질 것 같다.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보다는 접종이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